마지막 유언. 유비가 백제성으로 말머리를 돌려 가려할 때 육손이 병력을 이끌고 바싹 뒤쫓아왔다. 설상 가상으로 주연이 강변에서 병마를 이끌고 들어와 유비의 갈 길을 가로막았다. 유비는 절망하여 탄식했다. 아, 여기서 죽는구나. 순간 호련. 주연이 거느린 병사들이 일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주연의 부대를 가로지으며 공격하니 주연의 군사들은 맥을 못 추고 쓰러져갔다. 유비가 이상하여 바라보니 상산 조자룡이 병력을 이끌고 유비를 구하러 오고 있었다. 조자룡은 유비를 구하여 남은 일백여 개의 군사를 이끌고는 백제성으로 향했다. 육손이 유비를 쫓아 기관 근처까지 갔을 때 지세가 복잡하고 이상한 기운이 돌았다. 복병이 있는 듯 느껴진 육손은 삼군에게 잠시 멈추라고 이르고는 병사들에게 명을 내렸다. 이곳에 백성을 하나 데려와 보라. 이곳에 토박이 백성이 육손 앞으로 불려왔다. 육손이 물었다. 이곳은 뭐라 불리는 지방인가? 백성이 답하였다. 어복포라 불리는 곳입니다. 제갈공명이 서천에 들어올 때이 모래사장 위에 돌을 세워 진을 짰습니다. 그때부터 이곳에 구름이 피어오르는 듯 이상한 기운이 퍼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육소는 이 답을 듣고 놀랍고 신기한 느낌이 들어 군사 1 0여기를 끌고 돌로 만든 진을 보러 강변으로 나갔다. 그가 돌 진영 안으로 들어가려니 장군들이 만류했다. 날이 저물었으니 어서 나와 들어가심이 좋을 듯합니다. 하여 육손이 진영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돌은 광풍이 몰아치고 모래와 돌이 날리며 하늘을 뒤덮었다. 강물은 거미 허공을 가로지르고 전장의 북소리가 울리는 듯한 소리를 내뿜었다. 육손은 탄식했다. 체갈량의 계략이 빠졌다. 육손이 아무리 돌진영의 밖으로 나가려 해도 길이 없었다. 육손은 제갈량이 만든 팔진의 죽음의 문에 갇힌 것이었다. 육손이 나가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홀연 한 노인이 육손의 눈에 들어왔다. 육손은 됐든 그 노인을 향해 도움을 청했다. 어르신, 제발, 저를 좀 꺼내 주십시오. 노인은 육손을 보더니 길을 안내해 주었다. 날 따라오시오. 노인 덕분에 진영을 빠져나온 육손은 거듭 감사를 표하고는 물었다.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노인은 탄식하며 말을 이었다. 나는 제갈량의 장인 황승원이요. 사위가 촉으로 들어올 때, 이 돌로 만든 팔진돌을 만들었어. 이돌진는 일종의 둔갑법으로 변화가 무궁하여 이곳에 발을 한번 넣으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 아, 공명이 예전에 동호회 대장이 여기서 길을 잃을 터이니 절대 길을 가르쳐 주지 말라고 하였거을 참으로 그 말이 맞구려. 육소는 황승원에게 백배치사를 하고 본진으로 돌아와서는 감탄하였다. 국명은 정말 누워있는 용이다. 과연 와룡 선생이야. 나는 평생 그를 따라잡을 재주가 없다. 육손이 군사를 돌릴 것을 명하니 장군들은 이구동성으로 입을 열어 반박했다.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 승세를 몰아 유비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육손은 강경하게 철수를 재촉했다. 조비는 제압이 조조 못지않게 간교한 놈이다. 틀림없이 동호의 군사가 빈틈을 타 강동을 공격할 것이니 서둘러 돌아가야 한다. 과연 군사를 돌린 지 이틀도 되지 않아 염탐군이 급보를 전했다. 위군이 세 갈래 길로 나누어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위 황제 조비가 친히 전선에 나와 전쟁을 지휘하였다. 그러나 육손이 조비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단단히 대비를 갖추어 놓았으니 날아드는 것은 패보뿐이었다. 조인이 동호의 주안에게 패했다 하옵니다. 보고가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아 염탐근의 보고가 이어졌다. 조진이 육손과 제갈근에게 패했다 하옵니다. 또 얼마 있다가 패보가 날아들었다. 조휴가 여범에게 패했다 하옵니다. 이로써, 조비의 삼로 군마는 전패하고 말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돌림병까지 도니, 조비는 알수 없이 군사를 돌려 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유비는 원수를 갚으려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군사를 거의 일차, 성도로 돌아갈 낯이 없었다. 그는 영을 내려 백제성에 머물기로 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유비는 몸에 중병이 들었다. 스스로 이제 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은 유비는 제갈량과 이 염을 불렀다. 유비는 유언을 남기고 후사를 부탁할 마음을 정리하고는 조용히 제갈량 일행이 오기를 기다렸다. 먼저 간두 아우의 모습과 반평생을 누벼온 전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갔다. 제갈량은 유비의 병세가 위독하며, 자신을 급히 찾는다고 하자 밤새 마을을 달려 백제성에 당도했다. 유비는 용상에 누워있다 제갈량이 들어오자 손짓하여 자신의 곁에 앉게 했다. 곁에 앉아있는 마속을 물러가 있도록 한 유비가 제갈량에게 조용히 말했다. "짐이 짐이 보기에 마속은 허풍이 심하고 행동이 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쓸모 있는 인물이 아닌 듯 하니, 승상께서 잘 관찰하시고 처분하십시오. 유비는 지필묵을 대령하게 하여 유서를 쓰기 시작했다. 다 쓰고 나자 유비는 제갈량의 손을 꼭 잡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짐이 승상의 가르침을 흘려들어 지금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퇴자선을 부탁드리나, 만일 선이 나라를 다스릴 제목이 아니라면 승상께서 직접 다스려 주십시오. 제갈량은 이 말을 듣고 놀라 울부짖었다. 폐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신은 온 몸을 바쳐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할 것이옵니다. 어찌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제갈량이 머리를 땅에 찍자 흘러나온 피가 눈물과 겹쳐. 온통 뒤범벅이 되었다. 비통에 잠긴 제갈량은 피가 흐르는지 아픈지도 느끼지를 못했다. 유비는 이어 아들 유영과 유리를 불러 말했다. 재미 <laughs> 세상을 뜨고 나면 제갈 승상을 아버지로 섬기며 절대 태만하지 말라. 어서 승상께 절을 올려라. 절을 받은 제갈량이 유비에게 아뢰었다. 황성하게도 폐하께서는 미천한 신의 재능을 높이 사주시고 삼고 초려하여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몸들밤 모르도록 황공한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신이 목숨을 바친들 어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사옵니까? 제갈량의 얼굴에는 눈물이 비오듯했고 목소리는 슬픔에 떨려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다. 유비는 다음으로 조자룡을 불렀다. 경은, 짐과 참으로, 오랜 세월 동고동으락 해왔소. 경이 짐과의 오랜정을 생각해서, 밤낮으로 짐의 철없는 못난 아들을 보살펴 줄 것을, 부탁하오. 조자룡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며, 흐느낀 목소리로 답했다. 신이 어찌 감히 폐하의 정을 사양하오리까? 유비는 모두를 향해 마지막 유언을 내렸다. <laughs> 경들을 일일이 불러 말하지는 못하니, 모두 스스로를 잘 갈고 닦으며 몸을 보증하라. 말을 마친 유비는 숨을 거두었다. 이때 유비의 나이 63세이고, 때는 장무 3년, 4월, 스무 나흔 날이었다. 이렇게 해서 천하 통일과 한실의 부흥에 응대한 뜻을 품고, 대륙을 누비던 큰별 하나가 떨어졌다. 문무백관과 백성들 모두 유비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통해하니, 나라 전체가 곡성으로 가득했다. 문무백관을 거느린 제갈량이 유비의 관을 모시고 성도로 돌아왔다. 태자 유선은 상복을 입고 성 밖으로 나와 대성통곡하며 아버지의 영구를 맞아들였다. 유비의 영구를 정전에 모신 유선이 고글 하고는 장례를 치르기 시작했다. 이어서 유비의 유서가 읽혔다. 얼마 후 태자 유선이 제위에 올라 연호를 건흥으로 바꾸었다. 다시 시작된 삼국의 싸움. 유비의 죽음은 금세 다른 나라에도 알려졌다. 위에 조비는 유비의 죽음을 알고는 기뻐 마지 않았다. 유비가 죽었다니 짐은 이제 근심거리가 없어졌다. <laughs> 초기 기둥을 잃은 틈을 타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어서 쳐야겠다. 조비의 말을 들은 가후가 만류하고 나섰다. 유비가 죽었다고는 하나, 제갈량이 있습니다. 촉을 결코 가벼이 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의가 조비를 거들며 전쟁을 부추기니, 조비는 사마의의 말에 따라 촉을 치기로 결정했다. 조비는 요동의 선비, 남만과 동호의 손건에게 사자를 보내, 군사를 지원해 달라고 했다. 또한 조진을 대도독으로 삼아 각국에서 빌린 군사들과 합쳐 다섯 군대로 쳐들어가 촉을 공격하기로 했다. 조비가 군사를 빌려 다섯 곳에서 촉을 향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돌았다. 변방은 온통 쑤셔놓은 듯 뒤숭숭해졌고 어린 나이에 제 위에 오른 유선은 노심초사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제갈량을 찾아 대책을 논의하려 해도 제갈량은 병을 핑계 삼으며 아예 나오지를 않았다. 유선의 마음은 더욱 초조해져서 대신 동윤과 두경을 보내 제갈량을 급히 조정에 들라 일렀으나 역시 문 밖에서 거절 당하고 말았다. 제갈량이 승상부에 틀어박혀 나오지를 않자 여기저기서 수군대며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무백관들은 기막히고 황당하여 입을 모아 입방을 찍어댔다. 아니 선제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승상이 이렇게 나온단 말인가? 오르군이 쳐들어오니 아무리 재갈량이지만 별수 없는 모양이네. 동윤과 두경은 지피는 바가 있어 유선에게 아래었다. 승상이 뭔가 혼자 계획하고 계신 듯합니다. 폐하께서 치니 승상부로 찾아가심이 어떨는지요? 유선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친이 승상부로 제갈량을 찾아갔다. 유선이 들어오는 것을 본 제갈량은 황급히 몸을 굽혀 절하며 예를 갖추었다. 제갈량은 유선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다. 신이 천만 번 죽을 채를 지었습니다. 조비가 선동이 되어 오로군을 끌고 쳐들어온다기에 적을 물리칠 계략을 짜기 바빠 폐하의 부르심에 달려가지 못했사옵니다. 신이 사로군는 이미 물리쳤으나 손권을 물리치지 못했사옵니다. 그러나 입심 좋고 총명하여 군명을 욕되지하지 않을 자를 사자로 보내 이에득시를 따져 군사를 물리라 설득하면 이 또한 문제없을 것입니다. 헌데 적당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아 주저하고 있사옵니다. 유서는 안심이 되고 기뻐서 물었다. 참으로 신출기모라십니다. 아니, 승산께서 어찌 앉아서 사로군을 물리치셨습니까? 제갈량은 잔잔히 웃으며 유선을 안으로 모셨다. 폐하께서 먼저 안으로 드십시오. 신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갈량은 유선에게 사로군을 물리친 병법을 상세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유선이 제갈량의 말을 듣고 희색이 만면하여 밖으로 나가자, 문무백관이 모두 어리둥절해 있는데, 오직 한 사람, 호부상서 등지만은 모든 것을 파악한 듯 얼굴에 기쁜 빛을 띠었다 제갈량이 이를 보고 등지를 조용히 불러 사람됨을 살펴보니, 여간 구변이 좋고 식견이 높은 것이 아니었다. 제갈량은 즉각 유선에게 아뢰어 등지를 동호의 사자로 보냈다. 그 무렵 조비의 사자는 손권에게 군말을 빌려달라는 서신을 전했다. 손권이 육손에게 대책을 물으니 육손은 가나였다. 조비가 군사를 빌려 파견한 사르군이 어찌 되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때 염탐군이 달려와 손권에게 급보를 전했다. 책갈량이 모든 것을 알고 대비한 듯합니다. 사르군은 한 번도 승전하지 못하고 제발로 물러갔습니다. 선비의 군사들은 자신들이 신처럼 따르는 마초가 지키고 있자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남만의 군사들은 위연히 좌출 우입하고 우출 좌입하는 병법을 쓰니 의심이 많아 감히 진격도 못하고 물러가고 맹달은 돌림병이 돌아 군사들을 돌렸다 합니다. 위의 조지는 양평관으로 쳐 들어갔으나 요새가 너무나 험한데다. 조자룡이 버티고 서서 단단히 지키는 것을 보고는 승세가 전혀 없어 군사를 돌렸다 하옵니다. 보고를 듣고 난 손건이 문무백관을 불러 다시 대책을 논의하려 할때 시종이 전했다. 촉의 사신이 도착했습니다. 이를 듣고 장소가 손건에게 가나였다. 이는 틀림없이 조비를 도와 군사를 빌려주지 말라고. 제갈량이 보낸 것입니다. 먼저 전각 앞에 가마솥에 기름을 가득 부어 불을 붙여서 사자를 위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답하는지를 보고 결정을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등지가 선건을 만나려고 입궁하니 앞에 있는 커다란 가마솥에 기름이 가득 부어져 있고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래도 등지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었다. 오히려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고는 가마솥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하하, <laughs> 이 못난 서생이 두려워 이런 것을 준비하시다니. 동호에서는 손님을 접대하는 도량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소인는 단지 동호를 이롭게 하려고 왔을 뿐입니다. 정못 믿으시겠다면 이 불가마 속에 뛰어들어 결백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말을 마친 등지는 정말 옷을 걷어올리며 불가마에 뛰어들 자세를 취했다. 손거는 이를 보고 황급히 등지를 말리며 전으로 들라 이르고는 기빈으로 대접하여 성심성의껏 가르침을 청했다. 손거는 등지의 말에 완전히 설득되어 위에 군사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고 촉과 화친하기로 했다. 손거는 촉의 화친을 청하는 뜻에서 중랑장 장훈을 서천으로 담내 사신 삼아 보내기로 했다. 유선은 제갈량의 말을 쫓아 장훈을 반갑게 맞아 후하게 대접했으며 그가 떠날 때가 되자 역참에서 송별연을 베풀어 주기까지 했다. 초기 명사인 진복은 학식이 높고 말주변이 좋기로 따라가리가 없었다. 진복은 장훈의 송별연에 동석하였는데 장훈이 유선의 환대를 받아 오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을 보고는 최기를 빌어 장온과 천리를 논하였다. 진복의 말은 한치 틈이 없었으며 물 흐르듯 막힘이 없어 결국은 장온의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장온은 그제야 초기 가벼이 볼 나라가 아님을 깨닫고 동으로 돌아가 손권에게 가안했다. 새 황제와 제갈승상은 인과 덕이 높기에 한량 없으며 그에 따르는 인재들 또한 훌륭하기 그지없습니다. 주공께서는 응당 촉과의 화친을 돈독히 다지셔야 할 줄로 아뢰옵니다. 조비는 촉과 동호가 서로 사신을 왕래하며 화친을 맺고 위를 견제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는 대노했다. 촉과 오가 손을 잡은 것은 위가 자리하고 있는 중원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응당, 내가 먼저 손을 썼어. 이들을 쳐야겠다. 조비는 황초 5년 가을 나란 일은 모두 사마의에게 넘긴 다음 자신이 몸소 30만 대군을 통솔하여 수륙 양쪽으로 동호를 치러 진격하였다. 그 기세의 무서움과 살기는 보고만 있어도 살갗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조비가 악에 바쳐 몸소 동호를 치러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손권은 황급히 문무백관을 불러 상의했다. 육손을 불러 대사를 맡기려 했으나 형주를 지키고 있어 가벼이 움직일 수 없었다. 손권은 대신들의 말에 따라 즉각 촉에 사람을 보내 도움을 청하는 한편 서성에게 대군을 주어 조비를 대적하게 했다. 조비는 동호에서 아무런 대응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위나라 대군이 벌떼처럼 진을 치고 있는데 강 건너 동호 쪽에는 병사 한명 깃발 하나, 창한 자루도 보이지 않았다. 조비가 직접 배를 타고 강 건너의 동정을 살피러 갔으나 역시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조비는 여전히 미심쩍어 경계를 늦출 수 없었다. 그는 병사들에게 배 위에서 잠을 잘 것을 명했다. 이튿날 새벽 조비가 다시 강 건너를 유심히 바라보니 온천지에 동호의 사병과 깃발, 병기들로 넘쳐났다. 그 수가 만키로는 시야에 다 들어오지 않을 정도였고 햇빛을 받아 반사되는 병기들은 눈이 아프도록 시려왔다. 순간 조비는 자기 눈을 의심하여 여러 차례 눈을 비비고 뚫어지게 보았으나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병사와 병기가 서성이 만들어 놓은 가짜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 하얗게 질려있는 조비에게 기마병 하나가 나는 듯 달려와 급보를 전했다. 초자룡이 양평관을 나와 지금 병력을 이끌고 장안을 취하려 합니다. 이 보고를 드는 조비는 한번더 심장이 철렁하는 듯 했다. 곧 군사를 거두어 회군하라. 조비가 영을 내려 수군들이 일제히 배에 올라 회화로 들어가자 서성은 갈대에 불을 붙이라고 명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산납게 치솟았고 조비 수군의 배전으로 옮겨붙었다. 이에 배가 몽땅 불에 타버리니 위군은 불에 타죽고 물에 빠져 죽는 등 아비규환이었다. 조비는 사태가 위급하자 작은 배에 옮겨 타서. 강기 쓰게 도착했다. 순간 한때의 군마가 조비를 향해 달려오니 바로 동호의 장군 정봉과 손소가 병력을 이끌고 조비를 잡으러 오는 것이었다. 조비와 위병들은 기겁하여 쫓겨갔다. 이로써 위의 동호 정벌 작전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고 위병들은 대패하여 돌아갔다. 드디어 남만을 평정한. 제갈량 건흥 3년, 제갈량은 깜짝 놀랄 극보를 받았다. 건령태수 옹계가 야만족 남만왕인 맹획과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었다. 장가군 태수 주포와 월정군 태수 고정이 이미 성을 바쳐 항복했으며 영창군 태수 왕항은 절개를 지켜 항복하지 않고 있었다. 역적들은 지금 영창성을 둘러싸고 한창 공격 중이었다. 제갈량은 사태가 위급함을 알고 유선에게 조서를 올려 친히 나가서 정벌하겠다고 아뢰었다. 제갈량은 영창성의 당도에 역적들과 한바탕 격전을 치르게 되었다. 제갈량은 고정이 촉과 내통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고정의 군사들을 잡히는 대로 풀어주었다. 제갈량의 이간책은 맞아들어가 고정은 옹계를 죽인 뒤그 수급을 들고 주포와 함께 제갈량에게 투항해 왔다. 영창성의 포위망도 자연 풀어지게 되었다. 태수 왕항은 성문을 열고 제갈량을 맞아들였다. 그리고 영창을 지키는데 큰 공헌을 한여에는 제갈량에게 평만 지장도라는 그림을 바치며 말했다. 이 그림은 남만인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눈치채고 각 요새와 둠병기지를 조사하여 그린 것이옵니다. 제갈량은 크게 기뻐하며 그림을 받았다. 제갈량은 여계를 통솔 장군으로 삼아 남만 국경 깊숙이 진격해 들어갔다. 제갈량이 마속에게 물었다. 남만의 반란을 완전히 평정하려면 어찌하면 좋겠어? 마속이 아래였다. 남만인들을 다루는 데 있어 그들의 마음을 공략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으시고 성을 공략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심리전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병법을 그 다음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 저들은 나라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험한 곳에서 살아왔기에 일단 성을 뺏기고 복종한다 하여도 한 순간이지 또 다시 반란을 일으킬 무리들입니다. 제갈량은 마속의 진언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제갈량은 남만을 평정하기 위해 병사들과 장군들을 파견했다. 그는 맹획의 삼동 원수들을 완전히 대패시키고 남만 왕 맹획을 사로잡을 계책을 세웠다. 제갈량은 복병들을 가는 곳마다 매복시키고 왕평과 관색에게 따로 일렀다. 너희들은 맹획과 대적하다 패하는 척 달아나 맹획을 유인하라. 책을 양의 계책대로 왕평과 관색이 맹획에게 거짓패하여 달아나자 맹획은 죽을 힘을 다해 추격해왔다. 맹획은 깊고 좁은 협곡에 유인되자 그제야 함정에 빠진 것을 알고 말머리를 돌리려 했으나 사방에서 고함을 지르며 복병이 쏟아져 나왔다. 맹획은 결사적으로 포위를 뚫고 달아났다. 길이 험해지자. 말마저 버리고 도망쳤으니 앞에서 기다리던 위연에게 쉽게 생포되고 말았다. 맹획은 결박되어 제갈량 앞으로 끌려왔다. 제갈량은 어림군을 풀어 진을 치게 하고 위엄있고 당당하게 그 속에 앉아있으니 분위기는 엄숙하고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제갈량은 맹획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이제 쫓기다 사로잡혀 끌려왔으니 응당! 항복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맹획은 뻣뻣이 대꾸했다. 천만의 말씀이다. 산골짜기가 좁아 어쩌다 잡힌 것일 뿐이니, 내 어찌 너희에게 항복을 하겠느냐? 나를 놓아주면 내가 군말을 정돈하여, 다시 너희와 승부를 겨루어 보겠다. 그때 잡히면, 족에게 항복하겠다. 제갈량은 빙그레 웃더니 명하였다. 맹획을 돌려보내라. 맹획은 본진으로 돌아가서는 허풍을 쳤다. 내가 끌려갔었으나 감시가 소란 틈을 타 촉병을 모조리 죽이고 또 추격해오는 병사들도 전멸시키고 돌아왔다. 장수들은 고지 들었다. 맹획이 군마를 정돈하고 인질로 잡혔다 돌아온 두 족장과 힘을 합치니 십만여 기마가 모였다. 그러나 재갈량에게 한번 당하고 나니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다. 맹획은 노수에 진을 치고 방벽을 쌓아 수비를 공고히 했다. 이때 날씨는 능히 사람을 태워 죽일 수 있을 만큼 뜨거웠기에 맹획은 족병이 더운 날씨에 지쳐 스스로 물러가기를 기다렸다. 재갈량은 맹획의 계략을 진작 꿰뚫어 보고는 명했다. 산기슭 나무 그늘의 시원한 곳으로 진을 옮겨. 인마를 쉬게 하라. 이어 마대를 부른 제갈량은 은밀히 영을 내렸다. 군마 삼천을 이끌고 물이 얕은 사구로 강을 건너 적벽의 후방을 에워싸고 군량이 공급되는 길을 끊어주시오. 그리고 적진과 내통하여 지난번 살려서 돌려보낸 족장 둘을 항복하게 하시오. 맹획은 노강의 지세가 험함으로 단단히 지키고만 있으면 끄떡 없다 여기며 마음을 놓고 있었다. 그는 마음이 회이해져 매일 술만 마시며 여흥에 취해 살았다. 그런 맹획에게 보발 군사가 급히 보고를 올렸다. 마대가 몰래 사고를 통해 강을 건넜습니다. 족장 동단아가 공명이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갚는다며 마대의 군사와 마주치고도 싸우지 아니했다 합니다. 게다가 군량마저 하나도 남김 없이 마대에게 빼앗겼다 합니다. 보고를 들은 맹획은 까무라치기 직전이었다. 대노한 그가 무사들에게 악다구니를 썼다. 당장에 그 죽일 놈의 동단아를 끌어다가 곤장 백대를 치고 내쫓아라. 그야말로 죽을 정도로 맞고 난 동단아는 맹획을 원망하게 되었다. 하여 그는 부하들을 시켜 맹획이 대취하여 골아 떨어지자 결박지어 제갈량에게 바치고 말았다. 제갈량은 또다시 묶여온 맹획에게 말했다. 지난번 너를 놓아줄 때한번더 잡히면 진심으로 항복하겠다고 했지 않았느냐? 맹획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버텼다. 이는 수아의 부하가 배신한 것이지 싸워서 진 것이 아니다. 인정할 수 없다. 제갈량은 뜻밖에도 제참 명하였다. 풀어줘라. 그리고는 맹획에게 좋은 음식과 술을 대접한 다음, 초경의 정의부대와 명장들, 그리고 뛰어난 군수품을 구경시키며, 마음을 돌릴 것을 권했다. 촉병이 이렇듯 우수한데, 너희가 어찌 이기겠느냐? 난 절대 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 맹획은 듣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번더 기회를 주마. 제갈량은 순순히 맹획을 자기 진으로 돌려보냈다. 진영으로 돌아온 맹획은 동생 맹우에게 일렀다. 나는 촉근의 허와 실을 모두 파악했다. 이제 제갈량은 내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일을 처리하라. 맹우는 고개를 연신끄덕이며 열심히 형의 계책을 경청했다. 맹우는 명에 따라 제갈량에게 바칠 보화를 가득 싣고, 정예 군사 100여 명을 대동하여 제갈량을 찾아갔다. 맹후 일행이 도착하자 제갈량은 일단 깎듯이 맞아들였다. 그리고 마속에게 은밀히 물었다. 맹회계 아우가 촉진을 찾아온 속내를 알겠소? 마속은 즉각 아래였다. 미천한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입으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글로. 써드리지요 그가 종이에 써서 제갈량에게 건네주었다 제갈량은 이를 보고는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제갈량은 비밀스레 명을 내려 술에 취면제 를 타게 했다 제갈량이 겉으로는 시치미를 뚝대고 성대하게 주연을 베풀어 맹우 일행을 대접하니 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술과 음식에 정신없이 열중했다 밤이 되자 맹획은 자신의 계획대로 삼만 병마를 이끌고 촉진으로 향했다. 이번에야말로 틀림없이 제갈량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맹획이 막상 촉진으로 들어서자 이상할 만큼의 정적이 감돌았다. 응당 지금쯤 아우 맹우와 정예 병사들이 기선을 잡고서 대사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마땅했다. 맹획이 조심스레 막사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우와 병사들은 엉망으로 취하여 늘어져 자고 있고, 게다가 후련 조자룡, 위연, 왕평이 세 군데서 협공을 하여 맹획을 공격하니 그의 병력 3만은 순식간에 붕괴되고 말았다. 맹획은 단신으로 나 살려라 하고 노스로 도망쳤다. 맹획이 가까스로 노스에 도착하자 자기편 군사 10여 명이 작은 배를 끌고는 맹획을 구하려 대기하고 있었다. 맹획은 만면에 희색이 가득하여 냉큼 말을 버리고 배에 올라탔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이 병사들은 마대가 난만 병사 분장을 하고 맹획을 붙잡으려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다. 마대의 호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은 당장 맹획을 결박 지었다. 결국 맹획은 세 번째로 제갈량 앞에 끌려오게 되었다. 제갈량은 여전히 예의를 다하여 구슬렸다. 어떠냐? 이제 세 번째로 잡혀왔으니, 항복해야 하지 않겠느냐? 맹획은 이번에도 버텼다. <laughs> 이는 내 못난 아우가 술을 처먹고 뻗는 바람에 다된 밥에 죄를 뿌린 것이니, 난 절대 승복할 수 없다. 제갈량은 이번에도 기회를 주었다. 그럼 또다시 너를 놓아줄 테니, 다음에 잡히면 진심으로 항복해야 한다. 제갈량은 순순히 맹획을 놓아주었다. 맹획은 세 번이나 제갈량에게 붙잡혔다 풀려나자 분하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제갈량에게 복수를 하기로 결심한 맹획은 요에서 십만 병사를 빌렸다. 맹획은 몸에는 소가죽 갑옷을 걸치고 머리에는 주홍 투그를 쓰고 붉은 소 위에 올라탔다. 병사들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홀랑 벗은 몸에 얼굴에 칠을 하고 머리는 산발로 헤친채 출전하니 그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다. 병사들은 맹획의 통솔에 따라 마치 발광이 난듯 살기와 광기를 가득 뿜으며 촉진을 향해 진격했다. 이들의 기세를 본 제갈량은 진영을 굳게 걸어 잠그고는 아예 상대를 하지 않았다. 맹획의 병사들은 촉군이 아무 반응이 없자 처음에 기세가 차츰 꺾여 풀어지기 시작했다. 이때를 노린 제갈량은 계략을 짜서 장군들에게 일러 기습을 감행했다. 맹획의 군사들은 촉에 복병이 가는 곳마다 쏟아지자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맹획은 네 번째로 대패하여 쫓겨가다 숲속의 한 나무 아래 단정히 앉아 있는. 제갈량을 발견했다. 당장의 칼을 쳐들고 덤비던 맹획은 어느 순간 쿵 하고 함정 속에 처박혔다. 족병들은 구덩이 속에서 맹획과 군사들을 꺼내 결박지어 끌어다 제갈량에게 대령했다. 제갈량이 물었다. 이제 네 번째로 잡혔으니 그만 항복을 해야 옳지 않겠느냐? 맹획은 여전히 때를 썼다. 닥쳐라! 내가 네놈들의 속임수에 당한 것이다. 정당하게 싸운 것이 아니니 난 승복 못한다. 제갈량은 그런데도 맹획을 놓아주었다. 알겠다. 그럼 다음번에 잡히면 그때는 정말 항복해야 한다. 제갈량은 네 번씩이나 맹획을 살려서 돌려보냈다. 모든 장수들은 그 속내가 궁금하였으나 감히 묻지는 못하였다. 맹획은 촉진을 빠져나와서 동룡동이란 동굴에 숨고 말았다. 동룡동으로 가는 길은 지세가 험하고 물에 독이 차 있으며 치명적으로 위험한 동물이 많아 공략하기 힘든 곳이었다. 제갈량이 난감해하고 있을 때 은야동의 족장 양봉이 지난번 자신을 잡고도 살려준 제갈량의 은혜를 생각하여 맹획을 잡아다 바치기로 했다. 양봉은 동룡동으로 가서 맹획을 묶어다가 몸소 촉진으로 가서 제갈량에게 바쳤다. 제갈량은 맹획을 보면서 혀를 찼다. 이제 다섯 번째로 잡혔으니 정말 항복해야겠구나. 맹획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번에 당신이 손수날 잡은 것이 아니니 절대 불복이오. 그가 이어 말하였다. 당신이 만일 내 조상 때부터 고향인 은갱산에서 겨루어 나를 잡는다면 그때는 진심으로 당신에게 항복하겠소. 제갈량은 이를 허락하고 거듭 맹획을 놓아주었다. 은갱동으로 돌아온 맹획은 종당 일천여명을 모아놓고 소륙할 방도를 찾아 고심하고 있었다. 이때 맹획의 처제가 일러주었다. 독사와 맹수들을 다루어 전쟁을 도두고 바람과 비를 불줄 아는 목록대왕이 도와주시면 제갈량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맹획이 크게 기뻐하며 그를 어서 모셔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급보가 날아왔다. 제갈량이 개교로서 삼강성을 취하여 이미 은갱동 앞에 본진을 치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제갈량과 대적하겠어. 굵직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바로 맹회계처 추경 부인이었다. 추경 부인은 웬만한 사내보다 훨씬 기계가 있고 무예가 뛰어난 여장부였다. 군사를 이끌고 나선 추경 부인은 신묘한 칼솜씨를 보이며 전장을 누볐다. 추경 부인은 몇합 싸우지도 않아 촉장 장이에게 칼을 던져 상처를 입히고는 그를 사로잡았다. 마충이 이를 보고 장이를 구하러 갔으나, 추경부인이 던진 밧줄에 걸려 말이 넘어지는 바람에 그마저 붙잡히게 되었다. 이튿날 전장에서 제갈량은 마대에게 지시를 내려, 추경부인의 말에 밧줄을 던져 그녀를 사로잡으라 했다. 추경부인은 자신이 쓴 방법을 적이 쓰자, 그대로 넘어가 말과 함께 나동그라져 사로잡히고 말았다. 승리의 의기양양하던 추경부인은, 결박지어져 제갈량 앞으로 끌려갔다. 제갈량은 맹획의 진해 사자를 보내 이를 알리고 장의, 마충과 추경부인을 맞바꾸자고 했다. 그리하여 추경부인은 남편 맹획에게 돌아가고 장의와 마충도 무사히 촉진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맹획은 목록대왕을 청하여 촉군들을 물리쳐달라고 했다. 목록대왕은 화려하게 꾸민 흰 코끼리를 타고 손에는 꼭지가 달린 종을 들고는 한껏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촉병은 목록대왕의 요상한 모습을 보느라 잠시 정신이 빠졌다. 목록대왕은 입으로 주문을 외우며 손에 든 종을 흔들어댔다. 순간, 일진 광풍이 불더니 표범이며 승냥이, 독사 등의 온갖 맹수들이 뛰쳐나와 촉군을 공격했다. 제갈량은 이것까지도 대비책을 갖고 있었다. 제갈량이 병사들에게 신호를 보내자 입에서는 불을 뿜고 코에서는 연기가 나오는 커다란 목각 괴물을 데리고 왔다. 제갈량은 사병들에게 목각 괴물을 타고 적진을 향해 쳐들어 갈 것을 명하였다. 몰려들던 맹수들은 이 괴물을 보자 기겁을 하고 돌아서더니 도리어 맹획의 군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촉병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몰아쳐서 공격을 해 나가니 맹획의 군사는 일시에 무너지고, 은갱동은 촉병의 손에 떨어졌다. 그런데 맹획의 행방이 묘연했다. 제갈량이 영을 내려 맹획을 샅샅이 찾으라 이르자 사병이 와서 보고를 올렸다. 지금 맹획의 처제가 맹획 부부와 잔당 수백 명을 끌고는 투항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제갈량은, 언뜻 의심이 들었다. 병사들에게 명했다. 저들의 몸을 뒤져보라. 과연 그들은 모두 품 안에 날카로운 단도를 숨기고 있었다. 제갈량이 서리빨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몰아세웠다. 네가 감히 날 기만하려 하더니 이제 내 계획이 모두 들통났으니 그만 항복하라. 맹획은 일이 틀어지자 뻔뻔하게 말했다. 한 번만 더 나를 놓아주시오. 또다시 잡히면 진심으로 촉에 항복하여 충성을 다하겠소. 제갈량은 여섯 번째로 맹획을 놓아주었다. 맹획은 오가국의 도움을 청하여 군사를 얻었다. 등나무로 만든 갑옷을 입은 등갑군은 제갈량이 이끄는 촉군과 결전을 벌였다. 제갈량은 산골짜기마다 화약을 묻고 기름을 가득 담은 수레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맹획이 족병을 쫓아 산골짜기로 들어서는 순간 족병은 홀연 사라져버리고 느닷없이 천지를 뒤흔드는 폭발음이 나면서 불길이 치솟았다. 등갑군은 불을 만나자 황급히 도망치려 했으나 불에 타죽은 병사들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때 제갈량이 눈앞에 나타났다. 이로써 맹획은 제갈량에게 일곱 번째 잡히게 되었다. 맹획은 공손하게 진심으로 말했다. 이제 정말 승산께 항복하겠습니다. 다시는 딴 마음을 먹고 반란을 일으키지도 않을 것이며 진심으로 폐하의 명에 복종하겠습니다. 드디어 제갈량은 난만을 평정하게 되었다. 제갈량은 마침내 군사를 돌려 성도로 돌아갈 채비를 갖추고 길을 떠났다. 제갈량의 군대가 노스에 이르자 후련 사나운 바람이 일어나더니 병마가 강을 건널 수 없게 되었다. 제갈량이 괴이쩍게 여겨 백성들에게 연유를 물으니 그들이 대답했다. 이는 원한을 품은 귀신들의 소행입니다. 제갈량은 병사들에게 명했다. 이번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원혼들의 넋을 달래 주어야겠다. 죄를 올릴 준비를 갖추어라. 밤이 깊어 시간이 삼경에 이르자 재갈량은 손수 지은 제문을 읽으며 강변에서 초원제를 지냈다. 제문을 다 읽고 나자 대성 통곡을 했다. 내가 천하 대업을 이루겠다고 너무 많은 목숨을 희생했구나. 이 죄를 어찌다 갚을꼬? 제갈량은 통곡을 멈추지 않았다. 이를 지켜보던 병사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재를 올리고 나자 광풍은 일시에 조용해졌다. 제갈량의 대군은 무사히 성도로 돌아왔다. 유선은 성박 30리까지 마중 나와서 제갈량을 맞아들였다. 제갈량은 유선이 친히 먼 곳까지 나와 기다리는 것이 보이자 황망이 수레에서 내려 예를 갖추어 절을 올렸다. 유선의 얼굴에는 기쁨과 반가움이 가득했다. 유선은 제갈량을 부축하여 일으켰다. 승상,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난만이 완전히 평정되었으니 큰 근심을 덜었습니다. 유선과 제갈량은 수레를 나란히 하여 성도로 돌아가서는 크게 연회를 베풀고 군사들에게 중한 상을 내렸다. 이때부터 금방 200여 나라가 촉국에게 조공을 바치니, 이는 제갈량의 남만 평정으로 촉국의 명망이 하늘을 찌르는 까닭이었다.